네, 아우슈비츠가 유대인 학살로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상징한다면, 제주의 주정공장은 4.3의 비극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1934년 일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든 제주 주정공장은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해서 일본 병참본부에 항공기 연료로 납품하고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자동차에 연료로도 공급했던 일제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해방 후 4.3이 발발하자 토벌을 피해 입산했다 내려온 피난민과 체포되고 귀순한 이들을 가두었던 가장 큰 민간 수용소로 이용됐습니다. 한 번에 2, 3천 면씩 사람들을 가둬 창고 안은 고구마 대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사람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돼 다른 지방 형무소로 이송됐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대부분 집단 학살됐습니다. 공장에 수감됐던 사람들도 예비검속으로 제주 앞바다에 수장되거나 지금의 제주국제공항 정뚜루 비행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잡아들여서 형무소로 보내거나 총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일종의 무덤 같은 음습한 장소였던 겁니다. 당시 생존 수감자들은 왜 무슨 이유로 끌려와서 죄인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슬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 근현대사의 질곡을 간직한 주정공장. 덩그러니 남았던 공장터는 이제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3의 의미를 기록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공감을 전하는 위로의 공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정공장 역사관이 개관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경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의 수용소였던 주정공장. 이곳에 있던 무고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혹독한 고문으로 숨지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집단 학살 또는 행방불명됐습니다. 또다시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이용되며 현 제주공항인 정뜨르 비행장 부근에서 총살당해 암매장되거나 돌에 묶인 채 제주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동안 버려진 채 방치돼 왔던 이곳이 수용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4.3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상설 전시관과 추모의 방 등으로 구성됐고, 외부에는 위령 조형물과 도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4.3 당시 수용인들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슬픔이 서려있던 장소가 역사와 기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유족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평남짓한 곳에 약한 25명 내지 30명이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발도 뻗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퇴났다고 어머니 앞에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말씀을 하면은 뭐 정말 눈물이 가로막혀서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질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도민들과 후손들에게 4.3의 본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주정공장 창고는 4.3 당시 최대의 수용소이자 참혹한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이 제주 도민의 한 맺힌 절개의 역사현장을 온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산 교육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4.3 75주년을 앞두고 문을 연 역사관이 유족들의 치유의 공간이자 4.3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민입니다.